인사 한번 하시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쉽게. 누군지 얘기 좀 해줘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21세기 다니는 임선영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예전에 저 어디서 많이 같이 운동하지 않았나요? 네, 호수 스쿼시에서 제가. 아, 호수에서 봤구나. 네. 하여튼, 어디서 같이 운동한 것 같은데. 그때는 생각이 안 났어. 초짜여 봐서. 아, 이제 생각나네요. 볼 수가 없죠. 아, 맞다, 맞다. 그러면 2004년, 5년? 2004, 처음, 5년? 거의 처음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아, 12년 정도 됐네. 12년, 13년? 아, 오래됐네요. 근데 어디 직장, 집이 이쪽이세요? 네. 그러면 21세기는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한 3년 정도 다니고. 3년? 네. 그러면 그 전엔 다른 데서 어디서 하셨어요? 네, 그 전에는 뭐 한 3년 정도 쉬다가. 아, 그랬죠. 쉬었죠. 네. 왜냐면 대회나 어디 이런 데서 제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네. 돌아다녀도 한 번도 못 뵀던 것 같아요. 21세기 다니고 나서, 네. 한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출전하기 시작했어요. 네. 아. 그러면 다른 데서는 딱히 막 하진 않았나요? 네. 그 전에? 그러니까 21세기 와서 오기 전에는 안 하고? 네, 본격적으로. 그 전에는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하시고 호수스쿼시 문 닫고 난 다음에? 네, 그러니까는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일도 바쁘고 막 그래가지고 아... 제대로 취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그거에 비하면은 많이 엄청 좋아지셨는데? 네, 아직 멀었습니다. 아, 엄청 좋아지셨는데. 근데 아까 요 게임 그 홍은기 씨랑 하기 전에 누구랑 했었죠? 홍기 씨하고 하기 전에 장혁 씨랑 장혁 씨 처음에 아니 그거 말고 바로 전에 홍기 씨랑 하기 바로 전에 심현달 씨. 아, 그래 맞아요. 네. 심현달 씨랑 할 때 게임 아까 내가 그때 봤거든요. 네. 그때부터 봤는데 그때 하던 플레이하고 네. 아까 여기 홍기 씨랑 하던 플레이하고 엄청 달라요. 게임 내용이. 그게 왜냐면 네. 흥기왕 같은 경우는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래서 네. 막 그런 것 같아요. 홍기 씨는 엄청 자신감에 차 있고 네. 임선영 씨는 약간 포기 좀 쫄았죠. 좀 포기 반 긴장 반 이러고 있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들어간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없었으면은 조금 더 재밌는 플레이가 네. 됐을 텐데 너무 일방적이었어요 게임이. 네. 제가 관리를 좀 이렇게 제가 좀 하는데 관리를 거의 관리 안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원래 흥기 씨가 네. 상대 파악을 할 때 관리 잘하니까 당연히 안 주겠죠. 네. 그리고 흥기 씨는 상대 파악 엄청 잘하는 사람인데 계속 밑으로 해갖고 깔아서 세게 치니까 뭐 관리 기회는 거의 안 오죠. 네.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은 대회는 계속 쭉 나오실 계획인가요? 네, 나와서 뭐 열심히 해서. 여기 21세기 사람들 단체로 지방도 많이 가는데 어떻게 네. 지방 대회까지 참가하실 계획인가요? 지금은 이제 요 근처나 뭐 이런 데 나가는데 네. 앞으로 뭐 실력을 키우고 뭐 그러면 네. 뭐 나갈 수 있어요. 나가서 실력을 키우셔야지 여기서 자꾸 나가면 실력이 네. 두 배로 빨리 늘어요. 김천 대회나 울산 대회 이렇게 크게 할 때 꼭 그때 거기서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 3등을 못해서 아쉽네요. 3등이 뭐죠? 가방인데. 아까 현금이라면서요. 아 현금 잘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 그런가? 네. 경품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가방 줄 거면 그 공동 상임이 주지. 요즘 3사이전 하는 대회가 어디 있다고? 어려운가 봐 사장님. 아 우리 사장님 너무하시네. 공동 3위 다 주더만. 그러니까요. 원래 상금 대회만 3사이전 해요 거의. 상금일 수도 있어요. 상금이면 더 배 아프겠다. 안 되겠다. 가방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1승한 게 1승한 걸로 만족합니다. 아. 저번에 용인대회에서 네, 용인대회 때. 아, 그때 근데 되게 게임 잘하지 않았어요? 1회전만 잘하고 아, 1회전 완전 쫄아가지고 아, 1회전 대회 봤는데 하다가 이제 1회전 하다가 초반에 하다가 네. 좀 이제 그 김종태 형께서 아, 김종태 선수랑 네, 2라운드 그, 했죠? 저를 또 금방 파악을 하셔가지고 잘 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 게임은 네. 상대를 너무 몰라서 뭘 쳐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대회 많이 나오면 이제 상대 파악도 되고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제대로 된 랠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